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번 시간에는 매도가는 금융자산의 처리 보겠습니다. 일단 매도가는 금융자산 자체는요, 그 단기 매매 금융자산의 처리랑 되게 비슷해요. 그 때문에 흐름이 거의 똑같거든요? 똑같죠, 그죠? 다만 이제 차이가 있는 게좀 있는데, 그걸 좀 보셔야 될 겁니다. 매도가는 금융자산 삽니다? 그럼 취득에 대한 회계 처리가 있겠죠? 주의하실 거. 단기 매매 금융자산의 경우 수수료를 별도로 빼서 처리했잖아요. 근데 매도가능 같은 경우는 이 부대비용을 아예 취득금액에 포함시킵니다. 이게 달라요. 네. 그 다음에 매도가능 금융자산 갖고 있으면 이자 수익이나 배당 수익 나올 수 있잖아요. 똑같이 처리합니다. 그리고 처분할 때 처분 손익 인식하는 건 별거 없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주의할 게 있는데, 단기 매매 금융자산의 경우 그 평가손익을 수익이나 비용을 떨고 그냥 끝냈잖아요. 근데 매도가는 금융자산 같은 경우는 이 평가손익을 자본으로 처리합니다. 자본. 자본으로 처리했다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한 방에 다 정산을 해요. 처분할 때. 왜? 유가증권을 팔았을 때 유가증권에 관련된 모든 것은 팔았을 때다 정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뭐 어쩌고 하는 거 귀찮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본에 넣었다가 한 방에 딱 처분하면서 처분 이익이나 손실을 그냥 계산하고 끝낸다는 거죠. 단기 매매 금융자산의 경우 단기간에 처분할 거기 때문에, 그냥 오래 조금 걸려도 평가손익을 수익비용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재무제표에 영향이 없거든요. 근데 매도가는 금융자산 같은 경우는 취득부터 처분까지 기간이 좀 길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평가에 대해서 신경 쓰진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주식이나 채권은요 팔때 모든 게 정산이 된단 말이에요. 평가손익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 예. 따라서 자본에 모아뒀다가 한 방에 이걸 딱 정산해가지고 처분손익 계산하고 끝. 이렇게 가는 구조라는 거죠. 따라서 조금 쉽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 매도가는 금융자산에 대한 처분손익 계산할 때 있죠? 이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중간에 평가는 신경 쓸 필요 없고 처분가에서 취득가를 그냥 빼세요. 그러면은 매도가는 금융자산 처분손익이 단번에 나오는 거예요. 단번에. 평가손익은 그냥 처리를 해야 되니까 대충 왔다 갈게 묻는 과정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야지 매도가는 금융자산의 경우 마지막 정산이 깔끔하게 끝나요. 취득일로부터 처분까지 기간이 길게 되면은 중간에 관리가 안될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하기 위해서 평가손익을 자본으로 둔다는 겁니다. 이해 되죠? 그 외에는 뭐 단기 매매 금융자산 내용하고 거의 비슷해요. 자, 이거 나오죠? 똑같아. 거의 똑같아. 자, 분괴를 보시면 차이점을 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자, 매도가는 금융자산 합니다. 차변이죠? 그러니까 주식을 사. 그럼 차변에 매도가는 금융자산 쓰고요. 돈줄거 아니에요. 그 대별 다 씁니다. 그 여기는 수수료 비용 같은 게 따로 안 들어가죠? 이 자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자나 배당 받으면은 이렇게 분괴하면 되고요. 이거 별거 없네요. 자, 그 다음에. 평가 먼저, 평가. 이게 평가를 알아야 처분에 대해서 알수 있거든요. 자, 기말 평가면요. 주가가 올랐을 때 평가이익, 주가가 내렸을 때 평가 손실, 이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자본 항목이에요, 자본 항목. 그러다 보니까 재무상태표에 계속 남는단 말이죠. 이런 경우 있거든요. 처음에 평가이익이 생겼다가, 나중에 평가 손실로 이렇게 상황이 반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평가 손실이 있었다가 평가 이익으로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기존의 평가 손실 없애고요. 평가 이익을 추가시킵니다. 예. 이렇게 회계 처리하세요. 그냥 평가 이익을 바로 쓰는 게 아니에요. 반면에 기존의 평가 이익이 있었다가 이게 손실로 바뀐다 이거죠. 그러면은 평가 이익을 먼저 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평가 손실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단기 매매 금융자산 평가 손익처럼 이익이나 손실만 쓰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항목을 없앤 다음에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 되셨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전산회계 쪽에서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저희 시험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혹시 몰라서 제가 좀 붕괴를 집어넣습니다. 기존에 평가 손실이 30이 있었고요. 주가 크게 올라가지고 한 100원쯤 올라갔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평가 손실 30을 쓰고 평가 이거 70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100원 올랐는데 기존에 손실이 30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30 없애고 평가 이거 70을 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일단 기말에 평가 이익이나 손실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상태에서 처분을 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죠. 평가 이익이 남았다고 가져볼게요. 평가 이익. 평가 이익은 대변이죠. 만약에 주식을 팔았어. 그러면은 매도 주고요. 평가 이익 없어요. 그돈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쪽이 많으면 대변에 매도 가능 금융자산 처분이익 나올 것이고 이쪽 금액이 비면요. 매도 가능 금융자산 처분 손실 이렇게 되겠죠. 평가 이익이나 손실을 감안해가지고 처분 손익을 인식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평가 손익이 처분 손익에 흡수가 된다 이 소리잖아요. 그죠? 흡수가 된다 이 소리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정산이 완료된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가 손익이 있으면 그것까지 반영해서 처분 손익 계산한다는 겁니다. 이해 되시죠? 예. 네. 요게 약간 그 단기 매매 금융자산하고 다른 처리입니다. 관련 공식도 나와 있죠? 만기 보유 금융자산 같은 경우, 증권이 아니고 금융자산이에요. 제가 좀 잘못 썼는데. 만기 보유 금융자산 같은 경우는 보통 취득만 나오니까 취득만 보시면 돼요. 이거 중간에 평가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취득만 보시면 되는데, 일단, 채권만 이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만기 보유 금융자산에 관련된 수수료는 다, 저 자산 금액에 포함시킨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붕괴 간단하죠? 받고 돈 주고. 그죠? 요 정도면 될것 같아요. 일단 시험에 나오는 거는 단기 매매 금융자산이니까 그걸 집중적으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죠. 지우겠습니다. 여기서 지울게요. 다음에 읽어보시죠. 자, 1번 보겠습니다. 회사가 단기적 이익 획득을 목적으로 주식 10만 원을 현금 매입을 했대요. 그리고 직접 수수료 5만 원을 또 현금 지급했답니다. 이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이 되어 있죠. 단기적 이익 획득 목적이니까 단기 매매 금융자산이죠. 차변에 단기 매매 금융자산 10만 원 이렇게 하고요. 수수료는 별도 처리하죠. 그래서 수수료 5만 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돈 주니까 대변에 현금 이렇게 하면 되죠. 단기 매매 금융자산 취득 처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따라서 1번의 답은 몇 번? 1번의 답은 3번이다. 3번. 똑같잖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보실게요. 단기 매매 금융자산 관련 손익으로 맞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가, 주식 200주를 만 원에 샀답니다. 그럼 단기 매매 금융자산 금액이 만 곱하기 200이니까 200만 원 되겠죠. 저 액면가 써 있는 거는 무시하세요. 일단 산게 중요해요. 산 금액. 그죠? 구입 금액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 매매 금융자산 200만 원, 대변에 현금 200만 원,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100주를 9천 원에 팔았답니다. 100주면 100만 원이잖아요. 단기 매매 증권 100만 원어치 주고 돈을 90만 원 받은 거죠.
9,000원에 100주니까 90만원. 10만원 덜 받았죠? 그러면은 처분 손실 10만원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정가치가 2,000원으로 평가됐습니다. 12,000원. 처음에 산 게 10,000원인데 12,000원으로 주가 올랐죠? 자, 2,000원 오른 거고요. 100주 남았죠? 2,000 곱하기 100. 20만원이겠네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20만원. 그리고 단기 매매 금융자산 20만원. 그 다음에 평가액 20만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관련 손익 뭡니까? 처분손 10만원, 평가액 20만원. 이렇게 되죠? 여기서 찾으면 되죠? 평가액 20만원. 이게 답이니까 2번의 답은 1번이에요. 1번. 그죠? 2번 아니잖아요. 처분손 10만원이고. 그럼 당연히 평가 이쪽도 40만원 아니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안 팔린 거에, 안 팔린 게 기말까지 가면은, 예전에 금액하고 비교해서 그 평가 손익을 계산하면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3번 보실게요. 기초에 단기 매매 목적으로 10만원에 구입한 A주식의 시가가 12만원으로 평가했답니다. 기말 A주식의 회계 처리로 올바르지 않은 것으로 기대 있죠? 지금 2만원 올랐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차변에 단기 매매 금융자산 2만원 하고요. 대변에 평가이익 2만원 이렇게 하면 되겠죠? 1, 2번 맞죠? 그죠? 1번 맞고 금융자산이 10만원이 아니고 얼마예요? 12만원이죠? 그죠? 아니 10만원 했다가 2만원 증가했으니까 12만원일 거 아니에요? 3번이 틀렸네. 그죠? 우리 평가액은 수익으로 한다. 기타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죠? 네, 일단 수익이 중요해. 수익. 따라서 3번의 답은 3번 되겠습니다. 3번. 회계처리 해보면은 금방 알죠? 자, 4번 보십니다. 아이고, 좀 복잡하다 하고만요. 금융자산 관련 자료인데, 단기 순손익에 미친 영향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가부터 마까지. 자, X3년의 순손익이죠? X3년. 위금액은 모두 단기 매매 금융자산이고요. 강원의 결산일은 12월 31일이다. 이렇게. 자, X2년 봅니다. 일단 주식 10주를 200원 취득했죠? 그럼 차변에 단기 매매 금융자산 2,000원 하고 대변에 현금 2,000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12월 말 현재 갑회사 주식이 주당 300원 있답니다. 100원 오른 거죠? 그죠? 200원에 300원 오른 거 아니야. 100 곱하기 10이니까 1,000이죠? 그러면은 차변에 단기 매매 금융자산 1,000 하고 대변에 평가이익 1,000 이렇게 하면 되죠? 주식이 3,000원이에요. 3,000원 이때. 자, 이 상황에서 20주를 150원에 처분했답니다. 150 곱하기 20 하면은 취득. 죄송합니다. 취득이죠? 그래서 의회사 주식 20주를 주당 150에 취득을 했대요. 150 곱하기 20이면 3,000이죠. 그죠? 그러면은 단기 매매 증권 3,000에 현금 3,000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리고 라보니까 갑회사 주식 5주를 250원에 처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걸 처분하는 거죠. 자, 분기하면 어때요? 250 곱하기 5니까 현금 1,250 이렇게 하고요. 단기 매매 준 거 얼마예요? 300원이었죠, 직전에. 그죠? 200원 아니에요. 1년 넘어갔으니까 300원 된 겁니다. 300 곱하기 5니까 1,500이죠? 그러면은 처분 손이 250이겠네. 그래서 갑과 팔아가지고 처분 손 250 나왔어요. 그 다음에 마, 의뢰사 주식이 주당 250원이 됐다 이거죠. 갑은 500이고, 분석을 해보면 다음과 같겠죠. 일단 갑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갑. 갑 같은 경우는 300원짜리가 500원 됐으니까
평가이익이 200원일 거예요. 그죠? 그리고 주식 10주에서 5주 팔았으니까 남은 게 5겠죠? 그러면은 평가이익은 1000될 겁니다. 1000. 그래서 갑 같은 경우는 기말에 단기 매매 금융자산 1000 이렇게 하고, 평가익 1000. 예.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될 거라는 거죠. 갑에 대해서, 갑. 그럼 마지막에, 을 있죠, 을. 을은 주당 250원이란 말이야. 자, 을 같은 경우는, 주식이 20주였죠? 150에서 250으로 올랐으니까, 100원 오른 거잖아요. 그래서 100 곱하기 20 해가지고, 평가액이 2,000 되는 거지, 2,000. 그러면은, 단기 매매 금융자산 2,000 하고, 그 다음에 평가액 2,000.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제가 붕괴를 일부러 다 해드렸어요. 한번 제대로 보시라는 의미죠. 자, 이럴 경우에 맨 위에 손익에 미치는 영향, 액3년. 뭐냐, 이렇게 돼 있죠? 일단, 처분 손 250, 그죠? 마이너스 250이죠? 자, 평가익 1000, 2000 더하기 300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2750 이렇게 되어있죠? 따라서 4번의 답은 2750 이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붕괴 한번 쫙 해보시면 될 겁니다. 가나다 라바 이렇게 되어있죠? 붕괴 해보시면은 아실 거고요. 뭐, 빨리 하면은 그냥 숫자로만 계산해도 되는데, 여러분들 천천히 보시라고 일부러 제가 붕괴를 했습니다. 뭐 관련 답은 책에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4번의 답은 2가 되겠다. 자, 5번 보실게요. 명성산업이 서울 상사의 주식을 주당 6천원에 취득해서 보유하겠답니다. 원가법을 이용해서 주식을 평가하고 있고요. 배당을 받았대, 배당. 이때 배당 붕괴가 뭐냐, 그죠? 배당금 수익이죠? 그러면은 1번 되겠다, 1번. 이거는 평가가 필요 없어요. 원가법을 쓴다며요. 원가법은 평가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 4번은 말이 안 되고요. 지분법은 저희 시험에는 안 나와요. 1번이 답이겠죠? 예, 이렇게 무난한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렇게 해서, 유가증권에 관련된 내용을 쭉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문제를 풀면서 좀 복습을 하시고요. 특히 단기 매매 쪽이 많이 나오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